새벽 5시도 안 된 이른 시간. 남편은 아직도 한밤중인데 이렇게 혼자 아침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? 난 그저 있었던 거야. 집까지. 여보, 일어나요. 오늘 골프 치러 가기로 한 날이잖아. 아, 둘이 오붓하게 골프 치러 가는 날이군요. 여보, 그냥 그릇에다가 그냥 나 통째로 가져와. 그냥 한 술. 대충 뜨자고 한 술. 진짜 대충인데? 그러자. 여기다 그냥 된장이랑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. 한국 사람 밥심이야, 밥심. 밥만 푸면 되는 거지, 뭐 이제. 이거 뭔가 불안한데. 왜래? 밥 안 눌렀지도. 밥이. 아, 밥 안 눌렀어. 아니. 그러지 마. 걔는 밥이 오늘은 좀 안 좋아. 눈다고 누르지 마. 밥이 좀 안 좋다고. 아유, 우리 송아 아침부터 한 소리 듣겠네. 쌤쌀 먹으라고. 어떡하냐. 기분이 좋다. 머리나 빡빡 밀어라. 아우. 아, 근데 왜 그랬지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진짜. 아, 두부도 안 넣네. 어디다가? 된장찌개. 이거 찌개 이름이 뭐야? 된장찌개. 그거 여기 놔두고 앉는 거야? 응. 아, 지금이라도 넣으면 되지. 아, 난 진짜 나가 친구란 남자는 없을 거야. 야, 너 센 거 좋아하지? 감자 센 거를 먹어. 응? 나요? 저 옛날 생각난다. 아유, 아내 건망증 덕에 생식 제대로 하시는군요. 된장찌개 좀 퍼줄까? 꺼져. 아, 미안해서 그러지. 맛있는데? 맛있어? 좀 가라고. 내가 안 먹을 거잖아. 난 안 먹어. 야, 김치 좀 세 조각에서 세 조각. 우리 김치 내가 좋아하는 거. 열무김치. 아, 여자가 이제는 정말 나를 건강식을 먹이려고 하는구나. 아, 세상에 밥을 안 누르고 그걸 안 누르고 밥을 하는 사람이 그 소리 막 나거든요. 밥 다 되면 그 소리가 한 20분 정도 지날 때까지 그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안 먹게 되나? 신기하지? 주부들이 그런 실수 깜빡깜빡하면서 하지 않나요? 저만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?